최근에 이제 가장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그 북한의 정보 평가 부분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저는 이 현상을 일종의 그 인포데믹 현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차원의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통의 어떤 현상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포데믹 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는 대체로 뉴 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첫 번째로 꼽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보의 정치화,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일종의 뭐랄까 허상의 뉴스들이 양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향산진료소에서 김만효 병원의 의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수술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아주 상식적인 북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려운, 김정은 위원장이 향산에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향산 진료소라는 거는 통상적인 보건소인데 거기는 의료나 시술을 할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 또왜 김만효 병원 의사가 등장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이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 활동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4월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날 군 비행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종의 이제 공식 활동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례적이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합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공개 활동이 파악되지 않는 미식별 기간이라는 게 21일도 있었고, 19일도 있었고, 올해 몇달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정치회의에 이어서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최고인민회의가 12번 열렸습니다. 그중에 7번 참석을 했고 5번 불참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북한 정치의 특징 중 하나가 제도적인 절차, 당, 정, 군의 위상과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했다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4월 15일 날 태양절이 있었고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긴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의 집권 기간 17년 동안 태양절에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한 경우는 세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기타 등등 참석자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방역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NSC를 통해서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이런 정보만 갖고 하겠습니까?
대체로 정부가 정보 평가를 할 때는 기술 정보를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한 정보 평가의 결과를 갖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제 장관 보좌관을 했습니다. 15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정보평가 했을 때 기술정보의 수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진화되고 발전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한미 간의 정보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미국의 합참 차장이 말한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군사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한다라고 의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발언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정보평가를 갖고 근거를 갖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계약을 연기한다든가 기타 등등 방역체계를 갖추고 매우 엄격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 양상이나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비슷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남북너, 남북중 차원의 일종의 그 동북아 차원의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그런 사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또 북핵 문제의 진전이라든가 한반도 상황에 지금과는 다르게 좀 변화들이 있어야지 또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중 양자관계라는 게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발전하다 보니까 한중 양자관계에서의 우선순위나 의제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이 참 다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한중 양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도 적지 않다. 북한 정보 평가와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정부가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보 평가의 결과를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정보 평가의 과정과 근거에 대해서는 왜 공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그 정보의 성격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할 수는 없다.